안녕 여러분, 나비예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 정말 저 사람 예의 없다. 아,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가끔가다 있을 수가 있는데,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 뭐 아일랜드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나라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한국인이어서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분들은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좀 상냥하고 좀 친절한 편인 것 같아요. 뭐 아는 사람에게뿐만이 아니고 낯선 이에게도 굉장히 친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신 한국 분들이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의 없다고.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지 지금 그 상황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런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마법의 세 단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델리 카운터에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그때 아이리쉬 한 3, 4명 정도랑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키친에서 뭔가를 막 하고 있었고, 그 아이리쉬의 여자애 중에 한 명이 델리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야, 방금 제가 한 얘기 들었어? 이러면서 손님의 뒷담화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알고 보니 동양인이었고, 이 사건의 전말을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님이 오니까 당연히, Hi, how are you? 이렇게 그리팅을 했겠죠? 그랬는데 거기에 대답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샐러드 바가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I want this, this, this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입장으로서는 자기의 인사말도 무시하고 뭔가 굉장히 투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루드하다고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마도 영어를 잘 못해서 샤이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동양인 분이라고 했으니까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샤이했겠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샤이한 얼굴이 아니었대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눈을 아이 컨택을 안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무뚝뚝한 그런 표정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샤이한 얼굴이 아니고 그건 완전 앵그리한 화난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루드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또 다른 상황에서는 제가 커피숍에서 일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애가 제가 커피를 막 만들고 있는데 어떤 여자애 그홀 서빙 하는 애가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이거 못하면서 이러면서 걔그 액션이 약간 좀 되게 캐나다에서 오는데 약간 좀 되게 오바스러움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앞에 이렇게 오더니 자기 지금 일 못하겠대. 자기는 지금 브레이크 타임을 지금 가져야겠대.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팀이 너무 루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봤더니 약간 동양인 여행객의 모습이었어요. 약간 그런 옷 있죠? 잠바. 스포츠 그 등산용 잠바 입으신 분들. 그런 단체 분들이었는데 3, 4명 정도 있던 그룹이었어요. 그랬더니 저팀 때문에 자기 못하겠대요. 자기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했다면서 막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주문을 할때 Give me this. 그리고 뭐 I don't wan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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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막 이랬다면서 그 여자애가 Give m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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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이렇게 따라하듯이 이렇게 카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영어를 잘 못해서 그랬나 봐 그랬더니 It doesn't matter 이러면서 굉장히 루드하다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카피했던 게 너무 아직도 생각나는데 조금 오바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상황은 제가 어학원에 있을 때였어요. 쉬는 시간에 다다다다 1층에 내려가가지고 오피스에 갔어요. 뭐 다음 뭐 클래스 관련해가지고 시험 관련된 거였나? 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내려가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쪽 저쪽에 있는 테이블에서 어떤 그 상담하시는 분, 티처는 아니었지만 뭐 상담하시는 분이 프랑스 분이었나? 모르겠는데 그분이랑 학생분이랑 얘기하고 계셨는데, 영어 그 악센트를 들으면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살짝 조금 알 때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분이셨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있는 그 악센트를 그분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같은 한국 사람, 굉장히 알아채기 쉽거든요.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금은 다툼까지는 아닌데 약간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에 관련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중에 저도 이제 제 일을 보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들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담당자분이 나 지금 너 도와주고 있는 거야 이런 말도 하셨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자기한테 화풀이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또못 듣고 저는 제 일을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에 대화가 끝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You forgot to say thank you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셔서 이렇게 딱 쳐다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감이 오시나요? 눈치채셨죠? 알아요. 알고 있는 거 알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모르시나? 아닌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영어를 좀 공부를 좀 빡세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하고 싶은 말 다다다다 하셔서 오해받지 마십시오. 요거 아니고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계신 그 단어. Thank you. Sorry. Please. 쓰시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게 마법의 세 가지 단어입니다. 와! 알고 계셨죠? 알고 계신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동양 분들, 다 이렇게 통틀어서 일반화시킬 순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발생되는 것 중에 오해 소지가 있는 것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계산대에서 요즘에 캐셔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컴퓨터인데? 제가 요즘은 계산대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애기랑 쫄랑쫄랑 이렇게 와요. 와서 뭔가를 사서 애한테 건네줄 때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너 뭐라고 말할 거야? 너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Say thank you. Thank you라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꼭 시켜요. 훈련을 하듯이. 근데 그걸 기다리고 있기는 참 바빠 죽겠는데 약간 좀 가끔 답답할 때가 있는데 제가 본 부모와 아이가 동반한 그 손님들의 100이라고 본다면 한 99%는 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Say thank you라고 하든지 What did you say라고 물어보든지 그렇게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 뭐라고 말해야 돼? 고맙다고 해야지. 그래, 잘했어.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 감사합니다. 해야지. 두 손으로 주세요.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문화가 조금 더 많이 쓴다. 너무 많이 쓴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여기 사람들은 눈만 맞추면 인사합니다. 눈만 치면 하이 하와이유 저번에 친구랑 지나갔는데 어떤 애가 굉장히 반갑게 제 친구한테 인사를 해요. 하이 하와이유 그래서 또 얘도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아 누구야 친구야 그랬어요. 지나가고 나서 그랬더니 아니 이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었대요. 모르는 사람 뭐야 모르는 사람끼리 저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 지난번에 저 혼자 갔는데도 누가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해서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내 기억 못하나 순간 고민을 했다니까요. 근데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여기는 굉장히 그렇게 좀 약간 친근하게 인사를 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아직까지도 좀 적응은 안 되는데, 좀 적응을 좀 해야겠죠, 여기서 살려면? 근데 저도 그렇게 반갑게 막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뭔가 눈이 마주쳤을 때 미소를 띈다거나 아니면 하이 한다거나 까지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걸로만 충분한 것 같아. 이보다 더 하면 난좀 너무 오바스럽고 오글거리고 좀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미소 띄고 하이 한다는 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에피소드에서 무례한 손님이었다고 이렇게 오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말들을 붙였으면 그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까요? 조금이 아니라 완전 달라졌을 거예요. 바로 Thank you, sorry, please. 그럼 다시 한번 붙여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감아 본다면 첫 번째 에피소드, 편의점 있었죠. 편의점에서 여자애가 하이, 헬로 했는데 그리팅도 안 받아주고, I want this, this 했다. 그러면은 그 하이는, 막, 하이, how are you?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하이까지는 할수 있겠죠. 네, 하이. 조금 샤이해요? 그러면 그냥 웃어주는 정도? 요 정도까지 해주는 걸로. 그리고, I want this. 문장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I want this. 나 이거 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please를 붙여야지,
그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I want this 한국말로 하면 나 이거 줘 이거고 I want this please 하면 주세요 뭐 이런 정도까지 되는 겁니다. Please가 여러분들 절대로 아 제발 주세요 막 이렇게 그 please는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냥 I want this please 하면은 주세요가 되는 거라고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존칭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커피숍이었죠? Give me this. I don't want this.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Give me this, please. Give me는 솔직히 살짝의 좀 강한 어조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쉬운 문장이고 영어 기초로 하시는 분들이 쓸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저는 막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걸 썼고 please를 썼고 thank you를 썼는데도 그 사람이 루드하다고 보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give me this please 한다든가 그리고 마지막에 thank you 붙여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닥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아는 문장에다가 thank you와 please를 붙여주는 게 바로 키 포인트입니다. 그 마지막 오피스에 그 상담하시는 분도 마지막에 You forget to say thank you 이랬잖아요. 너 미안한 소리도 안 하고 이런 백망득한 나 지금 너 도와주는 건데 막 이런 느낌 돌지 않도록 그냥 간단하게 Thank you so much. I really appreciate it. 아니면은 아, Thank you for your help. 뭐 이런 문장들 몇 가지 연습하셔가지고 계속 돌려 쓰시면 돼요. 그냥 Thank you so much 이래도 되고요. 그냥 고맙다는 표현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일단 하시는 걸. 절대 많이 한다고 투머치 하지 않다는 거. 절대 플리즈 한다고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는 게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의 포인트예요. 저도 솔직히, 어쨌든, 너무 많이 쓴다. 투머치 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틀렸다고 볼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그냥 다른 문화권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낯선 그 환경에서 적응을 하고 낯선 문화를 배우고 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 온 건데 거기서 한국 문화의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 아 이건 너무 투머치해 쟤는 너무 오버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얘네한테는 이게 문화구나 그러면은 여기 온 나는 이걸 조금 따라줘야겠구나 막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걔네들이 1000번을 소리를 쓴다 그러면은 내가 적어도 그중에 100번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그 문화를 배워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않을지는 내가 사는 내 나라로 돌아갔을 때, 내 나라로 돌아왔을 때 그게 좀 좋았다 하면 그렇게 쓰시면 되시고, 아, 그건 너무 투머치하다 하면 그거 안 쓰시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거니까요. 경험이라는 거는 일단 해봐야지 좋은지 나쁜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아 이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반적으로 네이티브 영어 쓰시는 분들의 반의 반의 반도 안 쓰시는 거라고 생각이 할 거예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이 문제와는 별개예요. 영어를 못할 수밖에 없죠. 모국어가 아닌 이상 문장을 만드는데 어색할 수 있고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문화 대 문화의 차이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문장 앞뒤에 땡큐와 쏘리를 붙여서 존중을 표현하고 배려를 표현하는구나. 뭐그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존댓말, 낯선 분들한테 존댓말 쓰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쓰시는 거예요. 길 가다 누구 만났는데 야, 이거 좀 줘봐. 이러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으면 그분들은 정말 상식에 벗어나시는 분들이고 그 외에 일반적인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이거 좀 주세요라고 하죠. 그 말처럼 여기서도 그냥 플리즈를 붙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시는 thank you, please, sorry 이거를 아시는 문장 앞뒤에다가 마구마구마구마구 붙여주세요. 절대 투머치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해 보시고 어색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여러분들을 상대했던 모든 그 영어 외국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아, 이 사람은 굉장히 폴라이트한 분이구나, 굉장히 예의가 바른 분이구나, 절대 루드하다는 말, 문장이 심플하다고 해도 뭐 I want this라고 했다고 해도 I want this please라고 했다면은 절대 루드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오해하진 않을 거예요. I'm sorry, it's time to say that's all for today.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If you enjoy it, please leave a comment down below and see you next time. Bye. Thank you, sorry, please. Thank you, sorry, please.
Please, thank you.